지금 이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역에서의 인재 양성은 닭이 먼저입니다. 해주신 네분 방문자님, 답해주신 교수님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 예비참 그다음에 우리 활력소마저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인제대학교 제약공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김경순입니다. 제가 이 주제로 기기의 개발 기술들이 월등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업들이 이런 지역에 기업들이 기술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가 부족하구나.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위탁기관들이 너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실은 지역에 이런 강소특구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산업을 다 육성하고자 한다면서, 실제로 지역에 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교육을 할수 있는 인프라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백승관 대표님께서 그동안의 경험과 의료, 우리 관련 의료 양성에 관한 견해를 좀 먼저 초청해서 감사드려주세요. 누가 김희식 먼저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역에서의 인재 양성은 닭이 먼저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야 실제로 그 기업이 고용인들한테 적절한 처우를 해주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세한 기업에 서울로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친구들을 지역을 위해서 여기서 태어났으니 희생하라고는 할수 없습니다.